야외에서 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아시안 틱벌레 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한 뉴욕 주민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은 후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회사 레노버가 두 개의 스크린이 장착된 랩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스템 등 공공 혜택 수혜자들에게는 앞으로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미국악예술협회 회장 박윤숙 씨가 트럼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레니엄 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KBTV 뉴스 9 양준하입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까지 아시안 틱벌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 뿔이 난 아시안 틱벌레는 미국 내 서식하고 있는 틱벌레와는 구별되는 신종입니다. 방역 당국자들은 현재 아시안 틱이 빠르고 위협적인 속도로 미국 내 각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틱은 아시아 원산지 틱으로 물릴 경우 동물 숙주를 통해 감염되어 있던 수십 종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킵니다. 현재 이 틱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사망률이 평균 15%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 계층의 사망률은 최대 50%에 달할 만큼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방역당국은 덤불이나 숲, 풀밭 등 틱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될 경우 반드시 날벌레를 쫓는 약을 뿌리거나 바르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틱에 물린 것으로 생각되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병원을 찾아 2차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고 숨지는 일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뉴욕 주민이 대형 닭고기 가공업체인 엠파이어 코셔가 유통 판매한 닭고기를 먹고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 사망자 외에 살모넬라 감염자는 뉴욕주에 11명, 펜실베니아에 4명, 메릴랜드에 1명, 버지니아에 2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CDC는 사망자와 감염 환자들 모두 엠파이어 코셔사가 유통시킨 닭고기를 섭취한 이후 숨지거나 발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모넬라 감염자들의 연령은 1세 미만부터 76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닭고기는 엠파이어 코셔사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유통시킨 생닭 제품으로 가슴살, 다리 등 부위별 상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엠파이어 코셔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증상은 설사, 발열, 복부 경련 등을 일으키며 5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 마켓으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바이어 마켓으로 바뀌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지만 종래에 치열했던 비딩 경쟁이 확실히 줄어드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새로 리스팅된 주택들 가운데 14%가 판매 가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말의 경우 리스팅된 주택들 가운데 가격을 낮춘 집의 비율이 11.7%였습니다. 이 비율과 비교하면 본격적으로 셀러 시장이 형성되던 때에 비해 판매가를 낮추는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보도는 또 미 전역의 주요 35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가운데 절반가량에서 주택가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애틀과 더불어 최고로 핫한 부동산 시장이었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는
6월에 리스팅된 주택들 가운데 20%가 판매가를 낮췄습니다. 1년 전에 그 비율이 12%였던 것에 비해 값을 내린 주택들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친근한 레버노 브랜드의 랩탑이 두 개의 스크린이 장착된 신제품을 선보여 전자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에게도 많이 보급되어 온 랩탑 생산회사 레버노가 스크린이 두 개 달린 랩탑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C930은 키보드가 필요시 바로 또 하나의 스크린으로 바뀌며 스케치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is the world's first dual display laptop with e-ink, and as the name e-ink implies, makes a fabulous e-reader. Flip it around and use it to read sorts of books or documents. But the e-ink screen is also pen-enabled. Sketching, drawing, note-taking directly on the screen. And one of my absolute favorite things, the self-learning keyboard. 요가복 C930으로 명명된 이 제품은 10월경에 세계 전역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대당 가격은 $999입니다. 또한 태블릿으로도 전환되는 제품은 $1,399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시민권과 영주권 발급에 있어 정부의 공공 혜택 수혜 여부를 따지는 강화된 정책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 혜택 가운데는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의 일원이 오바마 케어, 자녀 건강 보험 혹은 푸스탬프 및 기타 공공 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수립 중인 강화 정책은 사회보장보험 등 기존의 공공 혜택 수혜 금지 조항 외에 오바마 케어 같은 보편적인 복지 혜택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가계 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50% 정도에 해당하는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 정책이 지난 10여 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라며 만약 실현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2천여만 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명인이자 한미 국악예술협회 회장인 두이 박윤숙 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1982년 미국에 온 후 35년간 꾸준히 한국문화예술공연을 열고 국악교육에 힘써 소수민족 문화계승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 및 상장과 함께 전달된 친서에서 4,000시간 이상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한 오랜 봉사가 화합을 도모하는 협동과 믿음의 정신을 강화했다고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박 회장은 이후 60년대 명창 박봉술 씨에게 판소리를 배우다가 66년 가야금 명인 유대봉 씨를 만나 유대봉류 가야금을 전수받았습니다. 1987년 뉴욕 한국국악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2천여 명의 국악인을 배출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터널 내 농장 시스템을 개발해 미래의 새로운 농경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터널 내 농장 시스템이 소개되어 화제입니다. 한국의 넥스트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터널 내 농장은 일반 토지에서 받는 변화무쌍한 기온과 바람, 강우량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온도와 안전한 환경 때문에 새로운 농작물 재배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터널 내 농장은 미식축구장의 절반 크기인 2만 5천 스퀘어피트입니다. 전통적인 흙이 없이 수직 방향으로 과일과 야채가 잘 자라고 있는 이 농장에는 햇빛 대신 네온 핑크색의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 혁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밀폐형 식물 공장이 과도한 원가 구조로 인하여 수익성을 가지고 자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넥스트온은 식물 성장에 적합한 온도가 자연스럽게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터널 환경과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양산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 최초로 터널에 기반한
세계 최대 규모 식물 공장 구현에 성공하여 8월 말부터 첫 양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터널 안은 항상 화씨 50도에서 72도를 유지해주고 있어 경작하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과 같이 농업에 큰 도전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터널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잘 이용해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넥스트온의 새로운 농경 방법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농장에서 소에게 해초를 먹여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내 농장의 아침. 소들에게 특별한 음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특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해조류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들은 내뿜는 품에 메탄가스가 많이 포함됩니다. 사실 많은 메탄가스는 지구를 온난화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많은 소들은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품어내는 게 현실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소들에게 해초를 먹임으로 소들이 트림할 때 나오는 메탄의 양을 줄였습니다. Reducing methane ultimately means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reduc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o it affects everybody in the globe. 현재 이 농장에서는 소들이 내뿜는 메탄을 약 3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약 12마리의 소에게만 시험적으로 해조류를 주고 있지만 더 많은 시험을 거친 후 다른 음식도 메탄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입니다. 포커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써니 안경점의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스테파니 매니저와 함께했는데 오늘은 또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써니 안경 그동안 고객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써니 안경에는 항상 손님들을 위하여 좋은 렌즈와 좋은 테를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사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써니 안경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써니 안경원에서 한 자리에서 한 것이 28년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 지가 1976년에 와가지고 펄 비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안경 한 길만 파신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신 건데 그렇죠. 대충 몇 년이나 되신 거죠? 한 45년. 아, 45년 네. 동안 예.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써니 안경점만의 그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써니 안경점은 항상 다른 집에 다른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직접 제 손으로다가 손님에게 맞춰서 가공을 해드리는 것이 써니 안경점의 아주 모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렌즈 자체도 써니 안경원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예, 그러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렌즈가 오게 되나요? 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이라는 렌즈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 초점,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굉장히 손님이 선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불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네. 디지털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써니 안경원은 유명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있나요? 제 써니 안경에는 아주 퀄리티 좋은 브랜드가 더러 있습니다. 네. 카티엘도 있고 또 크로마드도 있고 마키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써니 안경원을 지금까지 거의 28년, 거의 30년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의 질 좋은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손님과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시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런 손님과의 신뢰를 위해서 뭐 에피소드라든 게 있으신가요? 한 번은 미국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네. 저 플로리다 저쪽에서 오셨는데 그거를 내가 잘 만져서 이제 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 우리한테 해서 연락이 오고 자기가 구글에다 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 그 렌즈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소니 안경에서 빅 이벤트를 합니다. 특히 출든 그 일반 출든한테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하나 더 하는 것은 이 레이반 선글라스, 레이반 프레임 그것을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소니 안경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홀 2월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예. 지금까지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유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